멜론 스테이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인입니다. 네. 네, 지난 시간 우리 온유 씨와 키 씨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태민 씨랑 저 민호가 짝꿍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짝꿍. 네, 어떠세요? 짝꿍 됐는데. 아주 아주 짝꿍이라는 건 바로 네. 단둘이 단짝 붙어 있고 네. 함께 옆에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네. 뭐 필통에 있는 펜도 빌릴 수 있는 네. 그런 아주 아주 뜻깊은 사이잖아요. 네. 그냥 그 펜 좀 빌리겠습니다. 네, 거기 있잖아요. 예, 여기 있네요. 네, 그거 쓰세요. 네, 일단 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네. 키 씨랑 온유 씨가 왔다 갔다고 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둘의 케미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해요. 아, 나쁘진 않죠. 제가 봤을 때 그냥 예. 뭐 보통으로 나왔을 거다. 그냥 뭐 예. 그냥 이제 둘이 별로 안 친하니까 별로 그렇게 케미가 있진 않겠지만 또 이제 우린 투민이라고도 불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같이 민자가 들러가는 사람으로서 태민호. 옥돌민 백성민자지만 네. 그렇죠. 어쨌거나 저희 괜찮습니다. 둘이 한번 좀 엄청난 케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스밍으로 인사드리게 된 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은데 태민 씨는 이번이 세 번째라고. 네 맞아요. 네. 이제 키형, 온유형, 민호형까지 이제 모두 공복무 잘 마치고 네. 저희가 완전체로 돌아왔으니까 네. 특히 이번 컴백이 진짜 뜻깊을 수밖에 없죠. 네. 저는 이 스밍이 처음인데 예. 오늘 굉장히 기대가 크고 그리고 이번 활동은 더욱더 네. 오랜만에 저희가 컴백하는 것만큼 네. 소중하고 굉장히 값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그 소중함 네. 더 짙게 느껴보자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스밍에 찾아온 샤이니, 당신이 SM 오디션을 보던 그날을 기억하는가? 새 앨범, 새 활동,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네.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진행하는 두 번째 오디션, 네. 자기소개와 매력 어필, 샤이니를 다시 알린다! 아, 좋습니다. 네. 효과음 좋네요. 그러네요. 네. 그럼 저희 둘이 이제 오디션을 보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각자 오디션을 심사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서로에게 네. 질문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보고 네.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앞에 다녀가신 우리 온유씨 키씨도 하고 갔다고 하는데 네.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네. 오디션 본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쵸. 거의 지금 한 7, 8년? 16년, 17, 17년? 18년? 17년? 그 정도 네, 됐죠. 그 정도 됐는데 네. 어때요? 기억나세요? 그 이제 오디션 봤을 때. 저는 기억납니다. 저는 좀 생생히 기억나고 조금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그 오디션 볼 때 준비를 안 해갔어요. 네네. 왜냐면은 보통 뭐 춤이랑 노래 준비해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네. 보통 준비 오디션 해가죠. 보러 해오는데 저는 네. 그런 건지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렸고 네. 모르니까. 몰랐고 그리고 사실상 그때는 이제 연예계에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냥 한번 뭐 미팅하는 느낌? 네네. 그냥 오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네. 갑자기 이제 춤이랑 노래를 시켜서 네. 애국가를 불렀죠. 아는 네. 노래가 긴장되니까 카메라가 앞에 있고 그쵸. 생각나는 노래가 애국가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국가를 불렀고 춤춰보라고 해서 네. 약간 나름의 스텝과 네. 네. 나름의 몸짓과 네. 박수로 내면 네. 댄스 내면 댄스를 좀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태민군 어떻게 생각나요? 네, 저는 기억나는 게 제가 네. 오디션을 봤었어요. 근데 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그냥 춤만 추려고 저도 갔어요. 그렇죠. 알고 있죠. 그 영상이 유명하잖아요. 또. 네. 그냥 네. 저는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당황했던 기억도 나고 사실 제가 오디션을 보게 된 계기가 춤을 좋아했었는데 네. 부모님, 저희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고 아 이제 태민이는 이런 쪽으로 이제 재능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오히려 저한테 너 학원 끊어줄 테니까 한번 여기 회사 오디션 봐보라고 네. 오디션 보면 학원을 다 끊어주겠다 공부 안 하게 해주겠다 해서 네. 아싸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오디션을 네. 본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었죠. 아주 멋있는 학원을 가기 싫어서 오디션을 본 태민이. 네, 그랬습니다. 학원이 만약에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네요. 우리 못 볼 뻔했네요. 그랬네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스밍에 온 샤이니의 두 번째 오디션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제가 먼저 태민 씨의 오디션을 좀 봐보겠습니다. 아, 사실 제가 두 번째 하고 싶긴 한데. 아, 그래요? 왜냐면 바꿀까요? 그래도요? 네, 뭐 바꾸죠. 제가 먼저 그럼 면접을. 오케이. 그러면 태민 군이 먼저 해주세요. 아, 그렇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름이 최민호? 네, 최민호입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91년생 최민호입니다. 살짝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긴장을 조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현재 본인의 취미나 듣기가 있나요?
네, 취미는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특기는 네.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는 게 특기입니다. 그렇다면 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오, 굉장한 특기네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공중부양. 공중부양. 네. 공중에서 부양하는 거. 2초 정도 부양할 수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 2초면 굉장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엄청나네요. 네. 암벽 등반 뭐 이런 거. 암벽 등반 뭐 하면 합니다. 오, 그럼 시켜만 주십시오. 돌고래 조련 같은 것도 할 수 있겠네요. 그것도 배우면 다 합니다. 어, 그럼 물개춤, 물개수영 뭐 이런 기본입니다, 그거. 그러면 3시간 잠수 이런 것도. 3시간 잠수는 그 한다면 저는 캐스팅할 의향이 있는데요. 그 3시간 잠수하러 들어가서 그 못 나와요. 못 나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어, 그거 좀 곤란하네요. 예예예. 어, 예, 예. 예. 그렇다면 이제 네. 가능한 개인기가 있다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갑자기 개인기요? 예. 가능한 개인기. 개인기라. 어, 이경영 선배님 해보겠습니다. 오. 샤니. 스밍 처음 나왔는데 진행시켜. 오. 요즘 여기까지입니다. 예, 좀 아쉬웠네요. 네. 그렇군요. 사실 별로 개인기 뭐 없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예, 뭐 예. 사실 이미 얼굴부터 캐스팅이 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제 네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네. 본인에게 입덕하는 네.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입덕 포인트. 네. 어, 진중함. 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진중함. 예. 진정성. 예, 진정성. 사람은 사람과 마음 대 마음으로 통한다. 정확합니다. 예. 도인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입덕 포인트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끼어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를 응원해 주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군요. 자, 자신의 열정을 스스로 평가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저는 한 49점 주고 싶습니다. 저도 냉정하게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 49점인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어... 그렇게 생각해요. 너 두고 보자. 네.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족한데 반절 50점 점수를 주기에는 뭔가 50점 받아서 스스로 그거를 좀 마음의 안식을 취할까봐 50점도 어. 안 되는 점수를 받았다 이런 느낌을 가기 위해서 49점으로 어, 말씀드렸습니다. 49.9점도 괜찮았죠. 49.9도 괜찮았지만 49점이 딱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센스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자, 갑자기 갈 거예요. 예. 자, 샤이니 월드로 OX 가겠습니다. 오, 자, 좋아요. 시작. 샤. 샤이니가요. 오, 이 이번에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니 니들이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예, 일단 월 월요일 네 22일 월요일에 공개되는 우리 샤이니의 정규 7집 Don't Call Me. 오, 기네요 월이. 자, 드 들어와. 와, 마지막에 잘 살렸어요. 아, 예, 다행입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네,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예, 쉽지 않았고요. 네, 예, 어, 어려웠네요. 어땠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네. 사실 이제 뭐랄까요, 정말 그렇잖아요. 개인기 물어보고 네. 막 취미 자기소개 얘기하고 네. 사실 예전 같았으면 네. 너무 떨려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했거든요. 저는 네. 뭐 스테이크 고기류를 좋아한다는 말도 그쵸, 안 되는 소리 했었던 것처럼 좋아하는 음식이 스테이크 고기류. 네, 사실 스테이크 먹어본 적도 없었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삼겹살 주로 먹었나요? 뭐 신문지 깔고 삼겹살도 먹기도 아, 했고 집에서 이제 좋죠, 그랬는데 좋죠. 네. 뭐 스테이크는 사실 이제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서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너무 어려서 네. 먹을 기회가 없었죠. 아니요, 가봤는데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제가 우리 태민씨 네. 오디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어우, 좋죠. 네, 진행합니다. 네. 네, 조심하세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네, 전 가식적으로 할 거예요. 네, 가식적으로 하세요. 네. 어, 어서오세요. 이름이 이태민?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민이라고 하고요. 이태민이라고 하고요. 93년생이고
가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가수가 된다면 최선을 다해 죽음의 몸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할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일단 회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수지타산에 맞는 수입을 제가 잘 맞춰서 벌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멤버가 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멤버들과 함께 싸우지 않고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인을 한 단어로 소개한다면? 일단 저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템? 실패. 네. 네. 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본인만의 비장의 무기 그런 거 있나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저의 비장의 무기는 제가 사실 사랑이 많은 사랑꾼입니다. 사랑꾼? 예. 그래서 제 몸에는 하트가 숨겨져 있어요. 아, 이건 근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누굴 사랑하는 거죠? 아니, 저는 팬 여러분들을 사랑하잖아요. 할 겁니다. 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랑을 갖고 태어난 아이인데 제가 여기 쇄골에 점이 있는데 이게 정말 정확한 하트 모양이에요. 그게 비장의 무기인가요? 저희 비장의 무기죠. 바로 꺼내서 하트를 날릴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네. 그렇게 생각하셨죠 지금? 무기치고 뭐 나쁘진 않네요. 하트. 네. 예. 오케이, 통과. 네. 자, 그럼 스스로 그려보는 본인의 10년 후의 모습. 아, 왠지 벌써 10년 이상을 한 것 같은데 또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뭐 기침이나 안 하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제 10년 후의 모습이라면 좀 더 지금보다도 성숙해진 노쇠하지 않고 오히려 뭔가 농후한 그런 되게 찐득한 섹시미 뭔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굉장히 좀 거만하네요. 지금 오디션 보는데 자세가. 정말요? 네. 예. 아,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있어야죠. 예. 죄송합니다. 허리 펴고 예. 고개 집어넣고 예. 그렇죠. 좋아요. 자, 그럼 닮고 싶은 선배나 어디 롤모델 있으신가요? 아, 저는 사실 2008년도에 데뷔한 그 샤인이라는 팀을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누군가요? 그 중에 이제 태민 선배님을. 그 팀은 민호가 괜찮던데. 근데 저랑 좀 결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요? 그분은 약간 이제 뭐랄까 이제 랩이나 아니면 이제 연기나 이런 비주얼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 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태민 선배님을 되게 좀 뭐랄까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데 매사에 뭐랄까 유쾌하시면서도 할 때는 하시면서도 귀여우시면서도 섹시하시면서도 뭔가 멋있으시면서도 젊으시면서도 센스 있으시면서도 모든 게 완벽한 그런 모습이 너무 닮고 싶더라고요. 평가가 잘못됐네요. 아, 그래요? 예. 입력이 오류된 것 같아요. 예. 자, 2021년 그럼 2월 지금 현재 자신의 뭐 꿈이 있나요? 저의 꿈은요? 네. 2021년 저희 꿈은 사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네. 이제 제가 이제 오디션을 보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제가 잘 되길 바라는 모든 분들이 네. 저도 반대로 그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2021년에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네. 되게 사랑받고 그만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네.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네. 수고하셨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건 좀 센스 있는 그거를 보려고 하는 테스트예요. 네. 여기에는 샤이니로 삼행시가 되어 있는데 예. 최민호로 삼행시. 오, 깜짝스러워. 최 최고의 사람 민호. 이 뭐야? 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에 제가 좀 바꿔서 좀 놀랬죠? 네, 이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샤이니로 삼행시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그럼 해볼까요? 사실, 네. 완성은 안 됐어요. 완성은 안 됐는데. 네, 일단 샥스핀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샥스핀으로 시작해서 네. 이렇게 먹는 걸로 가려고 했구나. 네, 그랬었습니다. 그럼 뭔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눈빛을 읽어가지고 네. 바로 주제를 바꿨습니다. 오, 네. 짓궂으시네요. 제가 얘기 말씀 미리 했잖아요.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재밌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디션도 봤으니까요. 새 출발,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스밍. 샤이니 편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노래 안 듣고 올 수 없죠. 새롭게 시작하는 샤이니의 정규 7집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Don't Call Me. 네, 샤이니의 7번째 정규 앨범 타이틀곡
Don't Call Me 듣고 왔습니다. 네. 아, 태민 씨, 이 노래 들으신 분들이 뭐라고 하시는가요? 주변 분들의 반응이 좀 어땠나요? 아, 저 질투나요. 어? 아니, 그 Don't Call Me 사실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뭉쳐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자꾸 저 빼고 다른 분들이 멋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막 민호 형도 멋있다는 얘기 엄청 많이 키형, 온형 너무 멋있대요. 오. 근데 사실 이제 뭐랄까 이렇게 파격적으로 변신을 이제 해서 저희가 나왔잖아요. 저 나름대로 저도 준비를 많이 하고 되게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막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너무 주변에서 반응이 좋고 연락이 네. 많이 왔어요. 여러분 이 지금 스밍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태민 군의 지인이 있다면 꼭 좀 태민이 칭찬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진짜 3년 만에 네. 오랜만에 공백기를 깨고 돌아온 만큼 정말 저희가 가득 꽉꽉 채웠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지난 시간 이제 온유 형과 키 형은 이번 앨범에 담긴 9곡 가운데서 타이틀곡 제외하고 네. 2번부터 5번까지 소개하고 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나머지 트랙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샤이니가 직접 소개하는 새 앨범 어떻게 채워졌는지 알아볼게요. 네, 우선 이번 7집 총 9개의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총 9개의 이제 트랙, 뭐 첫 번째 트랙부터 9번째 트랙. 네. 저희 뭐 여러 가지 장르, 샤이니스러운 곡도 있고요. 새로운 곡도 있고요. 네. 사실 메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리플레이, 러브식, 그리고 메리유 이렇게 서사가 되게 하나의 서사가 완성되는 그런 곡이에요. 네. 리플레이가 누나를 짝사랑하고 러브식에서 둘이 사랑하다가 메리유에서 결혼하게 되는, 청혼을 네. 하게 되는 그런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를 그린 뭐랄까 네. 연결고리가 돼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네. 정말 다른 나머지 곡들도 너무 좋으니까 꼭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번 Don't Call Me, 2번 Hot Attack, 3번 메리유, 4번 코드, 5번 I Really Want You, 6번 네. Kiss Kiss, 7번 Body Rhythm, 8번 Attention, 마지막 9번 트랙 빈칸까지 이렇게 총 9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앞 노래들은 지난 시간 얘기를 나누셨고 네. 이제 오늘은 저희가 나머지 트랙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그 전에 민호 형은 이번 타이틀곡 녹음할 때나 아니면 네.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혹은 앨범 자켓 촬영 때 뭐 네. 이럴 때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나 뭐 일 없었나요? 제가 앨범 자켓 그리고 뮤직비디오 머리가 다 달라요. 그러네요. 네, 앨범 자켓 때는 긴 머리로 스타일링을 하나를 했고 네. 그리고 그 가발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발이었고 그리고 짧은 지금 머리의 상태일 때 염색 전이었죠. 네. 그때 이제 스타일링을 해서 머리를 했고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 때는 이제 처음 이런 색깔 제가 처음 했죠. 빨간색으로 네. 이제 염색을 해서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는데 네. 사실 제가 이렇게 큰 변화를 두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멤버들이 안 한 이유도 있었어요, 사실. 네, 왜요? 왜냐면 멤버들이 항상 이렇게 좀 특이한 색깔의 머리를 하고 네. 좀 화려한 걸 하니까 굳이 나까지 안 해도 괜찮겠다. 네. 네, 진짜 그게 네네.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니, 네. 다 막 노란색 하고 뭐 특이한 색깔 하는데 뭐 보라색 하고 뭐 그러고 네. 있는데 나마저 그런 특이한 색깔 하면 이게 밸런스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 네, 너무 좋아, 투머치가 네. 될까 봐. 그래서 안 한 게 컸는데 이번에 멤버들이 염색을 그렇게 크게 좀 특이한 색을 안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회사에 제안도 있었고 좀 해보면 어떻겠냐. 맞아요. 그래서 좀 머리에 좀 변화를 준 게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근데 되게 파격적이었어요. 사실 그쵸. 머리를 그렇게 염색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빨간색을 강렬하게 한 게 네.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태민이는 뭐 앨범 자켓 찍으면서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나요? 뭐 이건 뭐 사실 저희 뭐 Don't Call Me 프로모션 중에 하나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네. 저희가 이제 했었잖아요, 인터뷰를. 네. 근데 제 신발이 사라진 거 인터뷰하는데. 아니 신발이 한 짝씩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 갔지? 난 분명 앉아서 인터뷰를 하는데 신발이 하나씩 사라져. 나중에 신발이 다 없어졌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네. 이제 멤버 키형이 숨겼더라고요. 네. 저 정말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고 계속 의자에 앉아서 네. 인터뷰만 계속했잖아요. 여기서 제가 좀 사실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게 네. 그 사실 그거에 그 신발을 토스해준 게 바로 접니다. 이런. 그렇군요. 그걸 진짜 눈치를 하나도 못 채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제가 아주 조용조용하게 네. 몰래 이렇게 쓱 다 빼고 정말 신발이 사라져가지고 네, 인터뷰에 그만큼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쵸. 네, 아주 네.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정리하고 저희 타이틀곡 외에 나머지 곡들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네, 그럼 키스 키스부터 빈칸까지. 네, 6번 트랙이죠. 제목이 키스 키스. 그리고 바디 리듬, 어텐션, 빈칸. 이 곡들이 차례로 6번부터 9번까지 트랙을 채우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조금 한 곡 한 곡씩 좀 소개를 할까요? 6번 키스키스부터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볼까요? 굉장히 키스키스 네.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키스키스는 이제 업템포 네. 베이스라인과 일렉기타가 리드하는 이제 댄스 팝곡이에요. 네. 근데 되게 가사가 되게 직관적으로 이제 너에게 키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너의 키스를 하고 짜릿한다. 우리의 키스는 이제 이게 우리의 뭐 막 번져간다 막 이런 되게 예쁘게 사랑을 풀어낸 노래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리드하는 그 기타 사운드가 굉장히 조금 저는 좋게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팬 여러분들 이걸 청취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또 키스키스에 또 약간 입맞춤하는 효과음이 좀 있잖아요. 아시죠? 네.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네. 키스키스 키스키스 이렇게 있잖아. 다시 한번요. 어떻게요? 싫어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그 효과음이 몰랐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기타 듣느라 몰랐나 봐요. 아 그랬어요. 네. 아, 그거를 듣는 재미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같이 들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녹음을 하셨나요 혹시 민우 씨가 그 부분을요? 그건 비밀이에요. 아 맞네 했네. 아니 몰라요 비밀이에요. 네. 자 바디 7번 트랙 바디 리듬을 좀 설명드릴게요. 바디 리듬은 사실 태민 군도 굉장히 좋아하고 네. 저도 진짜 좋아하고 네. 그리고 약간 이 시그니처죠. 시그니처 신스 사운드가 굉장히 좀 잘 들리고 그죠. 신스 사운드가 좀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고 4개 장르고 맞아요. 저희가 약간 좀 처음 해보는 장르의 네. 댄스 곡이고요. 네. 그리고 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함께 춤추고 싶은 이 매력적인 상대를 와인에 빗대어서 표현을 정말 했습니다. 남미 감성에 좀 잘 맞는 맞습니다. 그런 곡이죠. 그리고 이 바디 리듬에서 랩 부분이 나오는데 네. 제 파트인데 네. 또 요즘 또 굉장히 핫하신 분이죠. 네. 힙합 레이블 하이언 뮤직이죠. 네. 거기에 소속 래퍼 우디고 차일드 씨가 랩 메이킹에 또 참여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직접 그 스튜디오 오셔가지고 저 이제 디렉도 봐주시고 네. 해가지고 더 완성도 있는 그런 곡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좀 여담인데 네. 그 메이킹 할 때 그 저를 상상하면서 메이킹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자긴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런 그 가사를 못 쓴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춤 춰달라고 하면은 네. 안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될 것 같다고 해서 이런 가사를 썼다. 그래서 제가 저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쓰실 때 나는 샤이니 민호다. 네, 그렇게 민호다. 네, 이렇게 하고 쓰셨다고 거구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진정성 있게 써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웠고 네. 그리고 너무 유쾌하시고 아 그래요? 네, 그 굉장히 재밌었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텐션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어텐션은 이제 감각적인 베이스와 중독성 있는 휘파람 소리가 되게 돋보이는 이제 낭만적인 무대 R&B 네. 곡입니다. 이제 연인과 한밤중 데이트를 이제 우주 위 사랑, 눈부신 야경 위 펼쳐진 둘만의 여행이라는 지금 이야기로 비유해서 로맨틱하게 그려냈는데요. 네. 이 노래도 되게 좀 알콩달콩한 되게 봄에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곧 봄이 오잖아요. 그 휘파람 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네. 나 엄청 딱 중독성 있죠 그 부분이. 네, 저는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저희 8번 트랙 어텐션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9번 트랙에 있는 빈칸.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 곡을 제가 마지막에 녹음을 했거든요. 네. 녹음,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순서였는데 네네. 끝나자마자 아 이거 됐다. 아 그래요? 너무 좋다. 노래 좋죠. 네, 너무 멤버들이 녹음도 잘했고 네. 너무 좋아서 인상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빈칸이란 네. 곡은요 어쿠스틱 기타와 건반 사운드가 굉장히 오가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슬로우 템포의 팝 발라드 곡이고요. 네. 가사 같은 경우에는요 힘든 시간 곁에 있어준 상대를 나의 빈칸 채워주는 정답의 비유를 했고요. 네. 저희 샤이니의 또 감성적인 보컬로 곡의 따뜻한 분위기를 극대화 시킨 곡이라고 말씀드릴 맞아요,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코더가 굉장히 조금 돋보이는 곡이고요. 그렇죠. 인상적이죠. 같아요. 그런 이제 보코더는 기계음이지만 네. 되게 잔잔한 감정과 섞이면 이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뭔가 언밸런스함이 맞아요, 되게 맞아요. 조화롭게 어울리는 네, 그런 곡인 네. 것 같아요. 사실 거의 이렇게 시도해 본 팀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뭐, 네. 네. 그리고 저는 이 뭔가 이 가사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네. 뭔가 그 나의 빈칸을 너가 채워준다라는 게 그 네. 서로에 대한 관계가 네. 뭐 저와 이제 태민군 아니면 네. 우리 멤버들이 네. 될 수도 있고 네. 샤이니 월드 우리의 팬분들이 될 수도 있고 네. 팬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 있잖아 스태프분들이 될 수도 그쵸? 있고 나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네. 그런 관계를 가사로 잘 풀어냈던 게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래 가운데 6번부터 9번 트랙 가운데 타이틀곡을 제외하고 제일 끌리는 곡 있나요? 저는 뭐 저는 역시 코드 아니요 그건 4번 트랙이고 그러니까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스키스요. 키스키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 굉장히 끌리고요. 네. 그리고 어, 이 곡들 중에 네. 이 멤버한테 이거 잘 어울리는 거 있나? 뭐 저는 파트나 분위기 있어요. 뭐, 어디요? 민우 씨한테 네. 바디 리듬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요? 네, 핫바디잖아요. 아, 그래서? 네, 그 핫바디 리듬이시잖아요. 그 운동할 때 이제 보면 정말 핫바디인데 그 리듬에 맞춰서 운동하는 모습이 완전 바디 리듬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게 남미라는 것과 그 민우 씨가 굉장히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열정맨이 그 거기 남미의 상징이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열정적인 사랑, 뭔가 어... 이런 그런 열정과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고마워요. 네, 네 너무 고맙고. 네, 저는 저도 한번 해주세요. 그 태민이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이 빈칸의 네. 이제 엔딩 파트인데 네. 거기에 이제 마무리를 너무 멋있게 딱 노래의 와... 끝맺음을 잘 해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보커도와 이 보이스가 너무 절묘하게 딱 이루어져서 제가 사실 네. 제 노래 중에 투키즈라는 곡에 알죠. 보코더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때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보코더가 예쁘게 보는지. 아~ 그래서 맞아요. 어리고 멍청한 네. 네, 이 정도까지 너 뭔지 알지?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홍보해 준 거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아무튼 너무 아 그래서 그게 또 한 번 경험이 있어서 네. 절묘하게 잘 나왔다. 그런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약간 좀 이제 민호 씨는 네. 작업하고 나서 아쉬운 점이 좀 있다면 뭐 어떤 거 없었나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녹음하면은 네. 거의 다 아쉬워요. 그 끝나고 나면 그 네. 다음 날 아쉬워요. 그 다음 모니터 날? 그러니까 모니터 받은 날. 네. 아 조금 더 이렇게 해볼 걸. 이제 모니터를 이제 해보면서 네. 그래가지고. 아 조금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은 항상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항상 아쉬운데 그래서 잘 안 나오나?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 아쉬운 마음이 있다는 건 욕심이 있다는 맞아요, 거고 욕심이 그렇기 있는 거죠. 때문에 이제 또 저희가 점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앨범 작업을 마치고 나니까 네. 어 다음 앨범에 뭐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저런 것도 해보고 싶다. 뭐 떠오른 영감이나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있을까요? 아 저는 사실 네. 샤이니 이제 뭐 물론 아 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샤이니가 조금 노출을 하는 컨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죠. 있지만 뭔가 이제 성숙해지고 제가 멤버들을 봤을 때 지금 되게 좀 멋있는 정말 딱 건장한 그런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민호 형도 그렇고 뭐 키 형이나 운 형도 그렇고 물론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다음에 앨범이 나온다면 그런 뭔가 진짜 섹시의 끝판왕 샤이니는 사실 이제 트렌디하고 팝 뭔가 그런 되게 펑키한 것들을 오. 많이 했지만 반대로 네. 이제 이성을 사로잡을 만한 우와. 그런 노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네. 평소에 운동을 굉장히 꾸준히 하고 있기 그쵸. 때문에 어, 예.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나머지 멤버가 문제죠. 뭐 뭔가 그런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뭔가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네. 그냥 막연하게 좀 떠오른 건데 네. 저희가 이제 공연을 이거는 예전에도 제가 사실 얘기한 거예요. 공연을 네. 하면서 사실 그 이거 약간 태민 씨랑 조금 이거 연관되는 거긴 한데 네. 제가 한번 이제 노출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제가 그때 했을 때 네. 그 저희 우리 샤월 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저희 공연 이제 연출 팀 쪽에서 네. 그 인터뷰 같은 걸 했는데 네. 제가 그 인터뷰를 봤는데 네. 뭐 무대 조명, 무대 LED, 뭐 폭죽, 네네. 폭약, 뭐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네. 노출 한 번으로 모든 게 끝났다. 네. 최고의 함성이 나왔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 혼자 했는데 그 정도인데 네. 우리 단체로 네. 조금 노출을 한다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반대로
이렇게 앞을 이제 하는 건 식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저는 등을 살짝 이렇게 딱 보여주고 그러니까. 춤을 춘다던가 그럼 멋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다가 딱 보여줘야지 그렇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게 그냥 저는 그냥 아이디어 보일 듯 말 듯. 네, 보일 듯 말 듯.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번 앨범에 나머지 수록곡 네 곡도 모두 살펴봤고요. 네. 이 곡 가운데 한 곡을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뭘 들을까요? 뭐가 좋을까? 뭐 태민. 근데 저는 키스키스 진짜 좋아해서 키스키스? 이걸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 쪽쪽 효과음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네. 기타 리프가 너무 인상적이고 빈칸도 너무 좋지만.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왠지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이 뭐. 언제 시간대지 뭐예요?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거는 낮이잖아요? 그쵸. 예. 지금은 키스키스예요. 아, 지금은 키스키스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샤이니의 키스키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지금 멜론 스테이션의 스밍 샤이니 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1대1 인터뷰입니다. 저희 둘이 각자 서로를 인터뷰하는 순서입니다. 네, 각자 이제 서로의 인터뷰어. 그러니까 네. 인터뷰이가 돼서 인터뷰어가 네. 돼서 네. 이제 팬분들이 궁금해할 법한 이제 저희끼리도 몰랐던 얘기들을 좀 주고 받아 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샤이니의 1대1 인터뷰 태민 편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나 태민의 가방에서 빠지면 안 되는 필수템과 그 이유는? 저는 양치를 꼭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밥 먹거나 이럴 때 이제 저희가 혹시나 화면에 뭐가 이제 뭐가 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사실 저는 나름의 제가 찾은 방법인데 너무 피곤할 때 양치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잠이 깨기도 하고 또는 그 약간 뭔가 오랫동안 뭐 씻을 때가 많잖아요. 저희 이제 준비하고 그쵸? 땀 흘리고 네. 다시 그 위에 메이크업을 덮고 할 때 이 찝찝함을 그게 좀 해소를 시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필수템은? 칫솔치약? 칫솔치약. 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혹시 꼭 해명하고 싶은 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있다면? 저를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뭐 딱히 해명하고 싶은 게 없어요. 요새 많아요. 왜요? 그 아이유 씨도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오해하고 계셨더라? 그 전설의 이중인격. 아, 맞아요. 저는 이중인격입니다. 저는 제 안에 너무 많은 자아가 살고 있어서 예, 저는 해명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아, 그래요? 보이는 그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네. 그 짤을 별로 해명하고 싶지 않나요? 네, 별로 그런 것보다 네. 해명을 하고 싶은 거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 얘기했으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 이제 예전에 아미고라는 곡에 활동할 때 이제 그 뭐 행사장이었을 네. 거예요. 거기서 네. 이제 태민군이 춤추면서 네. 박력 이렇게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밝은 모습을 보여준 그 짤이 있는데 네. 그게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좀 짤이어가지고 아, 네. 제가 그거에 대한 지금 좀 언급을 하고 싶어서 네. 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입덕 영상이나 입덕 사진을 한 가지 추천한다면? 저는 그 기영이랑 제 사진을 합성해놓은 사진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그때가 아마 아이원츄 활동할 때인가요? 네네, 그쯤 그쵸? 데리러가 아이원츄 아이원츄 머리였잖아요. 그, 그죠? 아이원츄 그 머리를 그 검정 고무신 기영이랑 합성한 사진. 네. 그 저도 그 예전에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내줬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네, 왠지 태민 같지 않냐 이러면서 올라온 글이었는데 네. 제가 봐도 정말 저랑 닮았더라고요. 그쵸, 닮았죠. 네, 그래서 진짜 잘해놓은 것 같아 합성. 저는 그걸 되게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나 기영이랑 닮았어. 오, 좋습니다. 자, 네, 네 번째, 내가 자랑하고 싶은 셀프 미담이 있다면? 저는 누군가를 참 잘 배려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셀프 미담이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 이제 뭐 얘기하지 마세요. 아, 네. 장난이. 아, 저 근데 어디 있었다. 어제. 얘기해 주세요. 장난이에요. 어제 네.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네. 집에 갈 때 타는데 네. 어떤 이제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짐을 옮기고 계신데 제가 도와드렸어요. 네. 이렇게 짐을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넣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매너가 좋은 거죠, 그거는. 네. 네, 우리 태민 군의 매너 재밌다. 들어봤고요. 셀프 매너. 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이고요. 네. 우리 샤이니가 함께 새 앨범을 내놓는 소감을 샤이니 삼행시로 말해본다. 네. 여기
이 아까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네. 자, 샤이니 그 새 앨범을 내놓은 소감이요, 소감. 네. 앨범에 대한 소감. 이상한 말 하면 안 돼. 뭐 샥스핀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샤. 샤이니가 이렇게 다시 나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쁘지? 이.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꿈만 같기도 하고 그리던 이 순간이 드디어 왔어. 니. 네가 원했던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보여줄 테니까 항상 내 곁에 있어줄래? 정말 즉흥적으로 했지만 나쁘지 않아. 이야, 솔직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동적이었어. 네. 네, 무슨 뭔 느낌인지 알죠? 근데 결국 다 똑같은 얘기긴 해요. 네. 샤나, 이나, 니나 다 똑같은 얘기를 똑같았는데 괜찮았어. 너무 좋았어. 네. 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성공적이었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샤이니의 1대1 인터뷰 태민 편 질문과 답 들어봤는데요. 네. 어, 저는 마지막 삼행시도 굉장히 좀 어. 인상 깊었고요. 네. 그리고 셀프 미담도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태민군의 차례죠. 네, 그럼 이번엔 샤이니 1대1 인터뷰 민호편 가봐야겠죠. 네. 이제 민호씨도 마찬가지로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해주세요. 네. 자, 갑니다. 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군대에 있을 때 멤버가 생각났거나 보고 싶었던 순간은? 이유까지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요, 그 이제 요즘 군대에서는 이제 핸드폰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자기 이제 시간에 이제 핸드폰을 쓰면서 가끔씩 네. 이제 저희 샤이니 영상을 찾아봤어요. 네네네. 군대 영상을. 네.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사실 네. 내가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고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신기한 거예요. 네. 신기하다가 네. 보다 보니까 멤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네네. 진짜 우리 이렇게 함께 영상 보면 추억이 생각나니까요. 네, 무대도 하고 그날 있었던 기억도 떠오르고 너무 보고 싶어서 네. 저는 이거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저희 톡방에서 네. 보고 싶다고 네. 어, 나 언제 나가니까 이렇게 보자 제가 제일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다들 반응을 안 해줘가지고 네. 근데 태민구나 해줬어요. 제일 고맙게. 하.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떻게든 네. 보답할 거예요. 어, 기대해요. 네. 네, 기대하시고요. 예. 우리 키와 온유 형은 어, 제가 어, 이것도 제가 어떻게든 보답하려고요. 반응 안 한 거에 대한 보답을. 복수? 네, 아유, 보답이요. 복수라뇨. 보답이요. 네, 보답. 네. 예.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샤이니 멤버들 중 알려진 것과 실제가 가장 많이 다른 멤버는? 와, 알려진 것과 실제가 가장 많이 다른 멤버. 어, 네. 근데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고지 그대로 진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다른 멤버가 딱히 없어요. 그 온유 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네. 좀 뭔가 진짜 소심한 면도 있고. 네. 진짜 다 알고 잘 안 알려지지 않았어요. 소심한. 아, 그런가? 네. 아무튼 장난이에요. 그랬나? 네. 리 그쵸. 그리고 14년째 그 네. 멘트를 잘 못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네. 키 같은 경우에는 어 짓궂은 말 잘하고 맞아요. 네. 그거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멘트들을 날리고 네. 그런 네. 것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태민이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춤신춘왕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어, 욕심 넘치고 네. 열심히 하고 아유 어, 어떻게 보면 열정 과다죠. 저요? 네. 아유, 전 칭찬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열정 과다. 아,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사실. 아우, 예.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항상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정 그쵸. 넘치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 네. 팀은 멤버들이 비춰진 이미지 그대로 아, 이제 평소의 모습만 그게 있네. 저희 멤버들이요. 그러니까 약간 비춰지기에 저만 막 와 열정 넘친다 이렇게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 뭐 SM 열정 뭐 네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는 오히려 저희 멤버들이 저보다 더 넘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뭐 무대에 대한 욕심. 근데 그 멤버들이 볼 때는 안 그래요. 그래요? 민호 형이 제일 열정이 많아 보여요. 그런가? 네. 아닌데 내가 그건 형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열정이 넘치는 건 사실인데 네. 네.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내가 굳이 이렇게 열정 넘치지 않게 해도 우리 멤버들이 알아서 다 맞아. 열정 넘치게 네. 그런 걸 말한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제가 그렇게 열정을 부릴 때는 네. 더 잘 보이고 싶기 때문에 우리 팀이 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멤버의 스타일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아, 이건 좀 많은데. 네. 일단 나도 진짜 많다. 일단 뭐 한 명씩 하자면 네. 그 온유형의 네. 그 눈안 너무 예뻤대. 네. 회색 트레이닝 바지에 네. 페도라. 네. 굉장히 인상 남고. 아, 네, 네, 네. 그리고 키 같은 경우에는 반삭해요. 네. 그리고 거기만 네. 염색하고. 네, 거기만 염색한 거. 네. 그 태민이 같은 경우에는 긴 머리. 네. 셜록 때도 했고 루시퍼 때도 했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생각보다 남는 게 없네. 딱히 없네요, 저는. 예? 아니요. 뭐 있어요? 저 얘기 저는 메리츠 뮤직 때 근데 오히려 민호 형은 되게 염색하는 게 파격적이에요. 메리츠 뮤직 때 저는 그거 그러니까 사실 이 중간간 그 완성됐을 때 머리는 괜찮았는데 형이 중간에 한 번만 탈색하고 연습실에 왔었어요. 기억나요? 노란색으로 머리 돼가지고 탈색 한 번만 하고 와가지고 아 그쵸 그쵸 네 막 그때 이제 눈썹은 또 안 그래도 엄청 진한데 네. 머리만 이렇게 노랗게 해가지고 엄청 웃었던 것도 기억나고 그때 저희 이제 그 콘서트 준비할 때였죠. 네. 네. 형 그거는 이번 민호 형 빨간 머리요. 빨간 머리. 네, 그게 가장 기억이 났네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주세요.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내가 스스로 잘생기고 멋있어 보였던 순간은? 최근에 저는 그 저희 앨범 네. 그 자켓 사진 보고 네.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네네. 좀 잘 만져주셨다. 보정을 잘해주셨다.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잘 나왔고 네. 진짜 너무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네. 좀 상반된 이미지도 너무 좋았고 네. 그게 좀 멋있어 보였 저희 앨범 사진 봤을 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네 명이 함께 새 앨범을 내놓는 소감을 정규 7집이니까 일곱 글자로 말해본다. 빛나는 샤이니 짱. 오. 이 짱이라는 말 약간 옛날 사람 느낌 났던 거 아세요? 진짜 약간 힘들었다. 캡숑 짱 날 뻔했어요. 울트라 캡숑 이거 나올 뻔했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다. 울트라 샤이니 변신. 그쵸. 딱 그 느낌이죠. 네. 파이팅 느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인터뷰도 해봤고요. 네. 정말 이게 좋네요. 뭐 인상적인 뭐 그런 멘트 있었나요? 저는 뭐 모든 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네. 온유 형의 그 스님 바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거 그 사실 그 태민 군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태민 네. 씨가 그 네. 스님 바지.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그걸 본인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쵸. 저희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웃기는 거에 대해 욕심이 있는 멤버잖아요. 아니, 그때 왜 좋아했냐면 저희가 네. 다 이 스키니를 입었는데 네. 형만 혼자 편한 걸 입었어.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좋아했죠. 웃기는 걸로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웃기고 싶지 않았어요. 아 그랬군요. 네.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로 1대1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네. 아 진짜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 태민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 네. 민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저희 노래 한 곡을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좋습니다. 이 민호 씨가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저희 앞에서 키스키스를 들어봤으니까요. 네. 이번에는 저희의 7번 트랙 바디 리듬 바로 들어보죠. 네. 한번 소개해주세요. 네. 저희 샤이니의 바디 리듬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샤이니가 샤이니하게 빛나는 순간을 되짚어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샤이니가 샤이해질 수 있는 시간. 샤이니 민호, 샤이니 태민호의 과거의 나의 습격! 야, 네, 너는 이런 거 몇 년을 했는데 이렇게 못해. 아, 형도 몇 년을 했는데. 나는 안 틀렸잖아. 좋겠다. 좋아, 자, 좋아. 지금 좋아. 네, 이번 순서는 네. 샤이니가 활동해왔던 지난 시간 가운데 소장각 혹은 흑역사의 순간을 소리로 만나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빛나게 될지 부끄러워지게 될지는요, 들어봐야 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소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소리 들려주세요. 근데 민호 형이 나는 그거 같아. 그 사비 1절 끝나고 바로 그 사실 우리는 좀 쉬는 텀이 있다? 근데 형 바로 들어가잖아. 이거 얼마 전에 한 얘긴데? 그때 보면 형 내가 야 그 정도는 돼. 왜? 노래 공개 안 됐잖아. 아 근데 괜찮아. 근데 2절 그 뮤직비디오 편집본 그거 보는데 형 이 악물고 하더라 진짜. 왜 그런지 알아? 그냥 이 악물고 리파던데? 일부러 그렇게 했어. 그래서 어금니가 많이 상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안 그래도 어제 치과 갔다 왔어. 아,
네, 이거 그거네요. 예. 제가 민호 형 얘기하는 거네요. 네. 이제 뮤직비디오 그 편집본 보는데 형이 이를 악물고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어금니가 갈리고 상할 정도로 이를 악물고 랩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 V앱 할 때는 그냥 네. 뭐 이렇게 장난스럽게 대답을 했는데 왜냐면 그 어떤 부분인지 이제 공개도 안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장난스럽게 제가 넘겼는데 네. 지금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부분이 정말 일단 저희가 1절까지 휘몰아치고 다른 멤버들은 빠지는데 저는 바로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 부분의 그 안무가 온 힘을 쏟아야 되는 안무예요, 이게. 네. 온 힘을 쏟아서 주먹을 아래로 빵빵 쳐야 되는 안무이기 때문에 네. 저도 그렇게 이를 꽉 물었는지 진짜 그 영상 보고 제가 놀란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제 모든 힘을 다 쏟은 거죠, 그 부분에.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나와 가지고 네. 근데 뭐 이상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잘 나왔어요. 멋있어요. 네,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럼 요건 네. 과거의 나의 습격 민호형 네. 편 소장각으로 넣어두고 제 거 들어볼 차례인가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준비된 소리 들려주세요. 한 디멘터처럼 나오고 너무 어두워. 아니 이게 또 웃긴 게 익스펙터 패트로눔 우리 3만 세대인데 어쩌다 이렇게 다 같이 한 차에 타게 된 거야.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끝났어 너의 러브 러브 쳤냐? 끝났어 너의 러브 진짜 쳤어? 에, 난 몰라요. 아니 어디 이상한 거 배워. 끝났어 너의 러브 그게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맥락 없이 이렇게 하는 거야 갑자기. 그래야 어, 하는 건 좋아. 하는 건 뭐 이렇게 얘기 스포하고 할 수 있는데 맥락 없이 그렇게 할 거야? 약간 스트레스를 푸는 느낌이랄까? 정말 맥락 없네. 아이고. 아... 어, 나 얼굴 되게 밝다. 네, 아. 네. 기억나요? 아니, 네, 기억나죠. 네. 이거 다 비교적 최근인데, 네. 가끔 없이 맥락 없이 엉뚱한 소리도 하고 막 그러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민우 형도? 솔직히 말씀드려요? 네. 저는 없어요. 아, 무슨 소리 내가 맞는데. 난 맥락 없는 얘기는 안 해. 그 안에서 내가 웃기려고 이렇게 하는 던지는 말은 있어도. 맥락이 있는 거예요, 다? 다 그 안에서 파생돼서 난 하는 거지. 아,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난 운동으로 풀지. 아, 그럼 나는 맥락 없이 풀고. 나는 맥락 없이 풀고. 나 이상한 사람이잖아. 어,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 했잖아. 이상하긴 해, 내가 들어도. 그래? 어땠어요? 들은 소감이 어때요? 이상한 사람 같네요. 그래요? 예. 아니, 스포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왜 이렇게 맥락 없이 하는 건지. 정말 그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무슨 의도가 있어서 하는 건지. 저는 그냥 머릿속에 생각난 걸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맥락이 없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저의 뇌 이 회로는 그렇게 맥락이 있었던 거죠. 아... 알고리즘이 그렇게 연결시켜줬어요. 아, 그게 저의 그 이 태민 군한테는 태민 씨한테는 그때 그 상황이 굉장히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그쵸? 이 돈 콜미의 후렴 부분을 딱 불렀다. 이게 저희도 이제 인터넷을 하다 보면 네. 저희들이 좋아하는 취향대로 요새 입맞춤, 그러니까 입맞춤이래. 그 취향에 맞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입맞춤. 아니요, 이런 게 네, 아, 오케이, 맞춰서 오케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 나 맞춰서 나오는 게 크게 다 맥락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 다 맥락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저도 똑같아요. 똑같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잘 들으셨고요. 네. 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뭐 소장각이에요? 아니면 흑역사라고 생각? 본인 생각 어떠세요? 이건 완전한 흑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소장하지 마시고 바로 불태워버리시는 걸로. 네, 좋습니다. 어, 이렇게 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네, 나쁘지 않네요. 네, 대리 흑역사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뭐 말씀 있으시면 뭐 더 말씀하셔도 돼요, 이거에 대해서. 아, 이거에 대해 뭐 할 말은 없죠. 염치가 말은 없죠.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맥락 없이 말했다는 건 뭐 기정사실이니까요. 아, 근데 저는 솔직하게 네. 그 이제 태민 군한테 많이 배웠어요. 아 네. 스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냥 막 하는 거죠. 어, 이제 막 진짜 맥락 없이. 네. 그래야 이게 사람들도 스포를 한 건지 그건 몰라요. 네. 모르더라고요. 네. 근데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돌이켜봤을 때 뭐야 이거 스포였잖아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네. 솔직히 노래 부른 건 대놓고 스포죠. 근데 그냥 맥락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면 본인도 끝났어 너의 하고 내가 정신을 차린 거야. 아니야, 럽까지 할까? 러브 이렇게 했잖아. 어? 럽까지 할까 하다가 어. 약간 정신 차린 느낌 아니었나? 아니, 정신은 못 차렸고요, 계속. 정신은 계속 못 차린 상태였는데 그 러브는 여기까지 할까 말까 그냥 내가 알려줄까 말까 그냥 그 정도 요 정도까지만 아. 보여줘도 될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러브 이렇게. 네. 어, 근데 그 이렇게 들으니까 또 요 이렇게 부른 것도 괜찮네. 아, 그래요? 끝났어 너의 러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곡을 한번 듣고 와 볼까 합니다. 네. 어떤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어텐션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샤이니의 어텐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렛츠고. 네, 이렇게 해서 멜론 스테이션, 네, 스밍 샤이니 편 두 번째 시간까지 함께 했습니다. 네,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인데. 네, 아쉬운 거 맞죠? 네. 네.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요. 네, 민호 형, 저랑 이렇게 함께 한 스밍 샤이니 두 번째 편 어떠셨나요? 아, 저는 솔직히 태민 군이랑 함께해서 우리 태민이랑 함께해서 너무 재밌었고, 네, 그리고 솔직히 좀 케미가 좋습니다. 너무 그렇습니다. 좋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스밍을 처음 해봤는데, 네, 태민이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형 이거 내가 진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난장판의 네, 끝을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정말 그렇게 편하게 얘기해줘서 저도 네, 약간 편하게 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고, 만약 그렇게 얘기 안 해줬으면 약간 형식적인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이렇게 편하게 좀 풀어줘가지고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저희 이제 오랜만에 이제 정규 7집으로 돌아왔는데 네, 저희 앨범을 또 자세하게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저희 이제 태민이와 저의 좀 TMI 네, 좀 투머치 인포메이션을 좀 알려드린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던 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땠어요? 저도 정말 재밌었고, 이제 네, 민호 형이랑 이렇게 라디오 했던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오랜만이다. 네, 뭐 기회가 된다면 이제 네, 뭐 네 명이서도 해도 너무 좋고 하고요. 네, 네. 사실 저의 바람이 있어요. 뭐죠? 저는 반말 모드를 하고 싶네요, 이제. 갑자기요? 네,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 네. 누구한테 반말 모드를 이걸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분들한테? 네. 근데 그 계약 조건에 써 있거든요. 반말 금지라고. 괜찮으시겠어요? 그 계약을 따라야죠. 예. 아, 장난이고요. 계약을 따라야죠. 아니, 장난이고. 아, 반말 모드 뭐 잠깐 가볼까요? 그럼? 네, 아니, 왜냐면 네, 네, 그죠. 전 사실 네, 팬분들하고 반모를 많이 쓰는데. 아, 그래. 저는 안 써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럴 네, 기회를 제가 못 봤어요. 아. 그래서 반모를 살짝 해주면 팬분들도 다정화. 원래 최다정이잖아요, 별명도. 그래서 아, 그게 근데 이게 뭐냐면 어려워요, 생각보다 반말이.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형은. 왠지 알아? 형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키스신 나왔잖아. 지금 팬들이 얼마나 노하셨는지 알아? 네, 저는 네, 미안해. 한번 해줘요. 미안해. 잘못했어. 잘못했어. 네. 네, 마음에 드셨나요? 아, 좋네요. 아니, 그런 거는 비즈니스고 네, 또 제가 네, 키스신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들어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뭐. 작가님이 네, 또 이렇게 예쁜 글을 써주신 거고. 그쵸. 그런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네, 팬분들이 이제 사랑하는 우리 민호가 다른 여자랑 비즈니스만 이렇게 막 키스를 했다, 키스신이 있다, 이건 당연히 속상하죠. 미안해.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어떻게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저는 다 했습니다. 네. 뭐 네, 갑자기 반말 모드 끝이에요, 그럼? 네. 아, 그래?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다고? 여기 적혀 있다. 민호. 네, 저희는 계속해서 팬분들 이거 읽어 주세요. 오. 네, 저희는 계속해서 팬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또 네, 자주 많은 시간 가질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고요. 네, 앞으로 저희 샤이니 더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만 물러날까요? 그럴까요? 네, 끝으로 이번 앨범에 남은 수록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네, 수록곡은요, 저희 샤이니의 정규 7집 마지막 9번 트랙 빈칸 이고요. 네, 진짜 오늘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맥락없고 무슨 얘기하나 얘네가 막 이렇게 생각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저희 예쁘게 네,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저희 샤이니 정규 7집 동콜미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샤이니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